안녕하세요, 반팔매입니다. 오늘은 청국채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청국채요. 표고, 마늘, 파, 마늘소스, 간장, 맛술, 식용유, 굴소스, 소금요, 두반장, 참기름 이 정도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청국채는 작은 거는 그냥 쓰시고 큰 거만 끈집은 안 쓰는 게 좋더라고요. 그냥 써도 되긴 되는데 좀 지저분해 보여서. 요새 청경채가 많이 싸더라고요, 한국에도. 다섯, 여섯 개 해가지고 1,500개 하더라고요. 표고는 너무 자르면은 청경채가 큼직큼직한 게 그냥 큼직큼직한 생표고도 괜찮습니다. 파도 청경채 길이로 맞춰가지고 쓰시고요. 물 끓는 물에 식용유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. 그리고 소금은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. 짜면은 데쳐갖고 씻을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할 거니까. 이제 큰 것부터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데칠 거거든요. 이제 줄기부터. 그다음에 표고하고 이라고 다 넣고요. 이거는 많이 데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데쳐갖고 볶을 겁니다. 팬에 식용유 조금 두르고요. 파하고 마늘하고. 마늘소스 작은 거 하나 넣을게요. 두반장도 작은 식으로 하나요. 두반장은 많이 짜기 때문에. 굴소스도 작은 거 하나 넣습니다. 간장은 조금만 넣습니다. 한 반필 조금만. 네, 이렇게 청경채 두반장 볶음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